종이 등록했는데 용종을 매년 떼어요. 매년. 봉춘 일손 돕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연중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마을이나 인근에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일손 돕기가 되도록 저희가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농번기 동안 계속 이제 일손을 도와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농번기 동안에 수확이나 정식하는데 파트별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과외도 협조를 요청을 드렸고 지금 이미 일부 과외에서도 일손돕기를 나가고 있거든요. 아, 오늘 여기는 어떤 일로 왔나요?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도와드리고자 봉사활동 같이 나왔습니다. 자른 장면 보여드릴게요. 네. 15cm 정도 넘어야지 이게 자를 수 있거든요. 같이 있어서 이제 초록색 부분부터 25cm가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딱 그건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눈으로만 보셔도 아시는. 요게 생명이야. 네. 나중에 선별할 때 기계에 갈 때 요렇게 하고 간다고 요렇게. 아, 그럼 살짝 잘라버린다고. 기계. 그러면은 요만큼만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선별할 수 있는. 네. 여기도 하나 더 끌어봐요 어디. 네. 이거 하나 둘 세 개는 끊어도 되겠네. 저 뒤에 있는 거 하나 더 끊어도 되고. 아니 그건 안 되고. 될 것 같다 저거. 안 돼. 요거는 돼야다 그거. 대봐요, 진짜로? 대봐. 아, 진짜 돼지 그러면 안 돼. 오! 매일매일 많이 자란다면서요. 얘를 쟀을 때 22일 정도 되잖아요. 네. 얘가 오늘 오후에 6시 반, 7시 되면 이만큼 자라요. 그런 것도 내일 아침에 그것도 다 해요. 저희 농촌 인력이 네. 되게 많이 부족해요. 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내가 농촌 일손 돕기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강원도 인력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먹으니까 이렇게는 끊어내. 맛있네. 우와 예쁘네. 네, 길이를 20cm로 잘라서 네. 1kg씩 네. 무게로 갈아서 1kg씩 나가요. 오. 아스파라거스 효능이 좋다 그러는 거를 네.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홍보된 사람입니다. 진짜로. 제 이름이 김용종인데 용종을 매년 떼어요. 매년. 그래서 매년 매장 검사를 하는데 2016년도에 하도 이 아스파라거스 농가들이 자랑을 해서 그 액기스를 먹었어요. 다른 거는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용종이 없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또 먹었어요. 2018년도 했는데 또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우리 농가 중에 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믿거나 말거나 먹어봐라. 그 사람도 먹었는데 그 사람도 없어요. 용종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손님 다치고 한번 먹어보시면 효과 보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과별로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